6.13 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말 그대로 코앞인데요. 하지만 도민들은 아직도 누가 나오는지, 도전자들의 면면이 어떤지 잘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주의 소리가 마련한 코너, 선택 6.13, 제주도지사 후보에게 듣는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요즘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내려온 지가 5일 날 사실적으로 내려왔거든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내려와서 그간 만나지 못했던 지인분들, 그리고 현장, 그리고 정책 공부, 참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제주도 지사 만만치 않은 자리인데요. 출마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촛불혁명의 지역적 완성을 위해서 우리 민주당의 강력한 후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히 저는 그 사람이 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주도가 더 이상 고립되면 안 된다. 제주도의 실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제주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물론 제주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면서 제주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도민 전체에게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에게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 선택, 그 지점에 문대림이 있다, 감히 자부하고 도민들께 다가서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현 도정에 대한 냉혹한 심판일 것이다. 현 도정이 독선, 독주, 독단, 그것으로 인한 도민적 갈등, 따지고 보면 준비도 성과도 철학도 없는 그러한 도정, 그리고 진정 함께하는 사람도 없는 이러한 도정에 대한 평가가 기본일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주도의 미래 비전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러한 싸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미래 비전, 그것은 제주도가 갖고 있는 내생적 자원을 통한 산업구조의 창출, 수익구조의 창출, 그것으로 인한 더 잘 사는 제주도,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했듯이 평화와 인권의 꿈을 담은 동북아 환경수도 건설, 실질적으로 평화의 삶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그것들을 구체화시켜서 앞으로 미래 세대의 행복한 제주, 평화로운 제주를 위한 그 기틀을 세우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그러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현 도정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현 도정 4년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히 해결해야 될 제주 지역 현안 세 가지를 꼽아주시고, 이에 대한 견해 또는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대중교통체계 개편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스텝이 꼬여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도 없이 시행하고 있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안, 제주형 우선 차로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왕에 시작했으니까 법적 뒷받침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질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법조문 얘기하기가 그런데 도로교통법 15조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33, 34조, 어느 것을 갖다 대도 지금 원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우선차로제는 법적으로 설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과태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을 지키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그러한 교통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차로제, 가변차로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체적인 점검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처음부터 스텝이 꼬인 이유는 뭐냐면, 저는 현 도정의 소통과 공감의 부재에서 왔다고 봅니다. 이게 차분하게 교통정책을 펼치려면 관련 부처, 국토부, 경찰청 또는 법적인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법제처, 부처 간의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무했다라는 것, 그리고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 임기
말기에 들어서 뭔가 성과를 내보려고 어설프게 추진했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지금 수용 가능성에 관한 문제를 좀 짚고 좀 넘어가고 싶습니다. 환경적 관점에서의 수용 가능성, 사회의 문화적 관점에서, 그리고 경제적 관점에서의 수용 가능성. 그래서 관광객 많이 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돈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들도 만족하고 우리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받고 보자는 식. 그래서 질적인 성장은 이뤘지만, 양적인 성장은 이뤘지만 질적으로 아주 오히려 저희의 정체성을 망가뜨리는 이러한 결과를 찾아오는 것들에 대해서 수용 능력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고, 그것을 기점으로 그야말로 알찬 정책들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는 매해 매 정치 행사마다 반복되는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관한 도민적 의견을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공약으로 내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에서 저희 기초자치단체 모형을 제시하겠지만 당선된 이후에 그 도민들이 원하는 모형에 대해서 수기형 민주주의 형태로 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 2년 뒤 총선에 그것을 도민투표에 붙이고 그 다음 지방선거에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성급하게 포기했던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포기 명분이 행정의 효율성, 편의성, 신속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거 기초자치단체를 포기했다고 해서 행정이 효율성, 신속성, 편의성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제 어쨌든 풀뿌리 민주주의의 틀만, 근간만 없애버렸는데 이것을 부활시켜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의 공약 역시 100%의 분권, 100%의 자치를 얘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뭐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를 해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도. 지금 드릴 질문도 조금 중복은 됩니다만, 이번 선거에서 내세울 핵심 정책이나 공약, 앞서 말씀하신 거를 뭐 저 하나는 가름하셔도 됩니다만은 두 가지를 좀 꼽아주십시오. 저는 핵심 정책은 사실 100% 분권, 100% 자치. 사실 제주도는 무궁무진한 내생적 자원들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분권형 개헌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치 입법권, 자치 조직권, 자치 재정권, 특히 자치 재정권에 관해서 소위 말하는 조세 조례주의만 구체화된다면 제주도가 추진할 수 있는 뭐 시티텍스, 뭐 입도세라든가 환경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가 접근하고 있는데 해양자치권에 관한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호주, 중국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육상과 해상에 동의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가 해양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치권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어적자원관리, 조업허가, 이런 권한들을 갖고 오게 되면, 물론 바다를 관리하면서 비용도 들겠지만 이런 권한 속에서 이 마라도나 남단의 어장이 엄청나거든요. 이런 권한을 갖고 오게 되면 상상 이상의 수익구조를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의 내생적 자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자치와 함께 이루어 나가는, 이러기 위해서는 사실 중앙정부와의 소통도 매우 필요합니다. 저는 해양자치권에 관한 얘기를 대통령께도 주장하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기본적으로 삼는 정책의 구도는 자치, 그리고 내생적 자원, 이것을 통한 수익구조의 극대화, 경제의 선순환구조 창출, 이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사회 갈등구조
쭉 제주가 갖고 있는 사회적 특성상 사실 그 4.3의 아픔이 있고요. 강정의 아픔이 있습니다. 이제 4.3 70주년을 맞이해서 그리고 강정도 어떻게든 이제 지난번에 구상권이 처리가 됐고요. 이제 새로운 공동체 건설을 위한 지혜와 역량들을 모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 모든 인적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도민과 소통과 공감뿐만이 아니라 중앙과 소통과 공감을 동시에 이루어 나가면서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풀어나가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사실 4.3 70주년과 관련해서 그 시점에 대통령께서 어떤 선언을 할지 모르지만 제주도민들의 입장은 이제 얼마 전에 그 전임 도지사를 하셨던 분들까지 4.3에 대해서 뭐 폄훼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도민 대통합적 관점에서 이번 70주년을 기점으로 이데올로기 시대 종식을 도민들이 함께 선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코 소비적이고 소모적인 갈등은 이제 그만하고 그러한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 제주도가 국가폭력의 희생물, 국제전략의 희생터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도민들이 갈기갈기 찢어졌고 우리의 조상들이 운명을 달리했던 역사도 가슴 아픈데 왜 우리 자손들까지도 이걸 가지고 싸워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도지사가 돼서 사회 대통합의 관점에서 이데올로기 시대 종식을 선언하고 통큰 통합을 이뤄나가는 그래서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좀 장황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질문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대 이하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협치, 소통, 공감보다는 가르치려고 했고 길들이려고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애초 출발할 때부터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철학도 없었고 결국 도민에 대한 성의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 성과도 없는 도정이었다. 그래서 준비도 철학도 성의도 성과도 없는 도정이었다. 그거 보고요. 그리고 독선, 독주, 독단만 전무했던 그러한 4년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굵직굵직한 정책 현안들과 관련해서 원희룡 도지사께서 도민들과 숙의하면서 합의하면서 소통하면서 발표한 거 있습니까? 대중교통 정책이 소통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제2공항 부지가 소통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습적으로 발표해서 그게 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강정의 문제, 구상권 철회의 과정을 제가 직접 진행을 하면서 지켜봤는데 대중앙 절충 협상 적어도 제 눈에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도정은 지역민들과 소통 공감을 하지 못한 불통의 4년이었고 역시 중앙정부와도 소통과 공감에 노력조차도 하지 않은 그러한 4년이었다. 때문에 결국 이것은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제주도에게 손해로 다가오는 그런 4년이었다. 이제 이번 선거를 통해서 냉혹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민감한 질문입니다. 청와대 비서관 지내셨습니다. 제도 개선 비서관 아주 중차대한 자리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약 한 8개월 정도 하시고 물러나셨죠. 네. 일부에서는 중도 하차를 두고 스펙 쌓기다, 도지사 도전을 위한 징검다리다, 뭐 이게 아니었느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제가 물러난 건 아니고요. 스스로 사퇴를 했죠.
저는 이제 역사적으로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그 전에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선거 과정에 필요한 사람, 그리고 선거 이후, 당선 이후에 필요한 사람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선거에 필요한 사람, 그리고 당선 이후에 함께 일을 할 사람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일적인 차원에서 사람을 평가하겠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선거 과정에 그분을 지금 거리에서 모셨고, 대통령을 지금 거리에서 모셨고, 선거 이후에 선택을 받아서 제도개선 비서관이라는 중책을 맡았다는 것은 이게 단순히 스펙용으로 부여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저에게 시비를 걸기 위한, 공격을 하기 위한, 물론 뭐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촛불혁명의 지역적 완성을 위해서 우리 여권 진영의 유일한 필승 카드 문대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제주도를 위해서 가장 크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감히 자부하기 때문에 물론 저도 조금 오래 하고 싶었습니다. 하고 싶었는데 마음을 붙잡고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가볍게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경고 먹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문들을 펼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세력들. 저는 청와대에서 인정받았었고요. 일 잘한다고 아낌 받았던 그러한 비서관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어쨌든 대통령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실이 아닙니다. 가끔 보면 저에 대해서 이렇게, 물론 제주의 소리도 제가 일부러 댓글은 안 읽습니다만은 가끔 댓글이 나오는 모양인데,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은 한 달 정도 이루어집니다. 날카롭고 날카롭습니다. 거기에 봐주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래서 비본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계신데 좀 그러실 필요 없다. 제가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역시 민감한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당내 경선까지 포함해가지고 총선은 두 번, 이번 도지사 선거까지 합치면 세 번째 도전입니다. 물론 도의원은 빼고요. 첫 총선 도전 때는 단수공천에 반발해서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탈당 후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제가 이제 그 현관에 공천불복 얘기하는데 공천불복한 건 없고요. 그 당시에 저는 현역 후보와 공식적으로 당에서 조사한 게 4% 차이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천을, 경선을 이제 해야 될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전략 공천을 준 것이죠, 당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당에는 재심 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천이 너나없이 잘못됐다고 해서 61개 지역구에서 재심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전국에서. 그때 현역 의원들 간의 카르텔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중간에 사무총장이 그만둘 정도였으니까 그 정도 문제가 많은 공천이었고요. 그 과정에 61개 지역구에서 재심 신청을 했는데 딱 세 군데만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귀포 지역구인 경우에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후보자를 다시 선출하시오. 이게 재심 소위원회 전체 위원회의 주문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회에서 이게 다뤄지기만 하면 경선 전략공천이 취소가 되고 경선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현역권들의 카르텔이 있어 그걸 이제 묻어버리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서귀포 시민들에게 이러이렇게 해서 저는 불출마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불출마 명분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정치인으로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했는데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이 되겠다. 이 길이 험하더라도 가서 꼭 당선돼서 다시 입당하겠다라고 해서 무소속 출마를 해서 그때 제가 당선이 34%였고요. 제가 31%였죠. 새누리당 후보를 제가 제꼈었죠.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후회는 하지 않고 그게 이제 경선 불복이 아니었고
그 당시 재심청구, 재심위원회의 전체 위원회의 주문사항을 묵살하는 비민주적 행태에 대한 몸부림이었다. 그리고 그 서귀포 시민들의 의사가 경선을 붙여라 이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주도의 다른 지역구는 저보다 현격하게 차이 나는데 경선을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논리로도 단수공천, 전략공천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심위에서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를 다시 선출하시오였거든요. 그 과정에 저는 고생되는 길이었지만 갔던 것입니다. 네. 혹시 뭐 이번에도 민주당 내에서 경선이 점쳐지고 있는데 네. 이번엔 뭐 그럴 일 없겠죠? 네, 절대 그럴. 지난번 사실 제가 총선 경선 때에도 경선을 치르기 전에 경선 과정에 절대 승복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또 그 길을 걸었고요. 이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은 제가 충분히 경선에서 이길 겁니다. 예. 맥락을 같이 하는 질문입니다만은 이번에도 좀 현재로선 좀 다자구도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본인의 경쟁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결국 저는 이제 이번 현재 다자구도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1대1 구도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촛불 시민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지역적 완성을 위한 세력들과 지역 적폐 세력 간의 경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의 경쟁력은 사실 중앙과 지방과 똑같이 소통과 공감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그리고 이제 지난 한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하면서 만들어진 네트워크 그분들이 지금 국회에 그리고 정부 부처의 장차관으로 그리고 청와대의 비서관 또는 수석으로 행정관으로 충분히 지역의 현안들을 힘있게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이제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큰 장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본인만의 선거 전략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저는 뭐 항상 현장에 있답니다. 현장 중심, 정책 중심 뭐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본인의 장점과 단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장점은 역시 반복되지만 인간관계 좋은 인간관계가 많다는 것이고요. 사실 저는 살면서 참 인복이 많다는 걸 느낍니다. 알다시피 제가 이제 지방의 지역 출신 그리고 그렇습니다. 뭐 또 지방 대학 출신 그런데 이제 쭉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좋은 저를 둘러싸고 있는 좋은 인간관계 이들의 힘이 컸다라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점이라는 것은 단점도 거기에 있는데요. 제가 좀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어서 제 주변에서 좀 독해져라 이런 얘기를 좀 듣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도민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촛불 시민혁명의 지역적 완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가 갖고 있는 무한한 내생적 자원을 제대로 산업화시켜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고 그 과정 속에서 청년 일자리, 그리고 여성들의 일자리, 그리고 노인복지, 아동복지 이 모든 것들을 실현해 나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리고 말로만이 평화의 섬 제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북아 평화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평화인권선언을 만들어내고 궁극적으로 동북아 인권재판소까지 설치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들어내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 과정에 문대림이 중심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도민 여러분,
꼭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